진영 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일주일 전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 6천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서 쇠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또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이 도로 위로 쏟아지자 많은 시민이 나서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 정신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힘부터 모을 줄 아는 우리 국민, 참으로 수준 높은 우리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물가,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중, 3중 짓누르는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 국회가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민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발걸음은 아직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걱정입니다. 마트에서 채소 한 단 집어들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86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름휴가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다시 중단되면서 부모님 모시는 자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쓴 돈이 작년보다 53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무역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합니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기름값 부담과 직장인들의 점심 밥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교통비 부담과 기름 소비를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응급조치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앞에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쇠봉이 쏟아지고 깨진 유리병이 도로에 가득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꺼이 폭염 속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쇠봉을 줍고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어렵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53일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면모를 일신해서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성을 마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네 개의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으로 소수 여당이 됐습니다. 야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 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습니다. 그래야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회를 운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상 처음 다수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69석,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야당, 또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양당이 모두 생소한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태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양당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신뢰가 그 출발입니다. 양당 모두 한 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의 틈에 불신이 싹 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다수결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49%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51% 다수의 동의에 의존하지 말고 70-80%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시다. 역지 사지의 지혜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 국무위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 입법권 강화와 시행령 정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국민은 양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진영 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한 국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회 외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는 우리에게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과 발맞추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 외교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통상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